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이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96-530 되는 종목이 되겠고,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10시 21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하루에 보통 한 10개의 종목을 시장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종목 1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거의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관련된 영상을 매일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일마다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마 시젠도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꼬박꼬박 분석을 해드리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마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이 영상을 분명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시장에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코로나19 관련된 테마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뽑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시젠이 60여 개국에 코로나 진단키트 누적 1,000만 테스트 수출 달성을 했습니다. 1,000만. 와, 굉장한 수치죠. 자, 일단은 지금 조정 구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 구간까지 빠졌다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식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이게 주식이 앞으로 더갈 것이냐? 아니다.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예측하는 결국의 문제인 건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해당 종목의 가치를 믿고, 해당 종목의 실적을 믿고, 해당 종목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성이 더 높다. 앞으로 이 기업은 더 발전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면 베팅을 해가지고 홀딩을 하는 거고, 아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테마의 끝이다. 이제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 부정적인 요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을 해드린다 그런다면 시젠은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시젠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응? 93,000원 구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3만원 밑에서 놀고 있던 주식이 3만원 구간대부터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거의 300% 이상이 올라와 있는 수치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해당 종목이 지금 93,000원을 찍고 놀고 있는 구간이지만, 결국 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현재 93,000원 가치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이 가치보다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시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기업을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이 기업이 현재의 주가가 이게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를 보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3,000원의 주가, 이건 지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다시 14만원 전고점까지 한번더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고, 나아가서는 20만원, 30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꼭이 진단키트,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간 거지, 이 친구가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 친구는 가야 될 종목이었었습니다. 물론 호랑이 등에다 날개를 붙인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시젠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시젠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면서 가져가는 게 맞는 종목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를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가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 구간을 잘 거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줬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거였었어요.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를 제일 걱정을 했었죠. 근데 이 구간을 깨버렸어요. 다시 올라오는 구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매하기가 되게 다시 쉬워집니다. 왜? 손절 구간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잡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만, 이미 한번 되돌림이 나온 구간에서는 손절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본다 그런다면, 이제는 여기서 당연히 손절가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79,500원. 근데 알다시피 워낙 요즘은 차트 자체가 지지선을 형성시킨다 하더라도 살짝 깼다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잡아드린 거는 이 구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잡아드리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따지면 79,500원이지만 약간 더 밑에 보시는 것도 맞아요. 한 78,500원 정도, 한 1,000원, 2,000원 더 빼서 보는 것도 맞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손절가를 여유 있게 두시고 보유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서 수급만 잘 다시 한번 모인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파동은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잘 들고 가보시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점이죠.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눈치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르는가 내리는 거야? 신규매수 때려야 돼? 어째야 돼? 라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보기 장세가 끝나고 한 번만 거래량이 수급이 터지는 게 보이게 되면 다시 2차 수급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손절가는 79,500원에서 78,000원 정도까지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보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시즌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ock.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 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